2023년 4월 7일 미국 노동부에서 3월 고용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침에도 뵙고 밤에도 뵙고 자주 뵈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예. 예. 교수님 막 실업률이 발표되었습니다.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용 부진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실업률은 조금 떨어져서 의아한 숫자가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데, 실업률 하나가 고용 현상을 다 보여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고용 상황이 어떤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실업률은 어쨌든 떨어졌지만 나머지 부분은 좀 혼조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총평과 동시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실업률을 시장은 3.6%로 기대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3.6%가 아니라 3.5%로 오히려 실업률이 떨어졌으니까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괜찮다. 뭐 고용은 괜찮은 모습처럼 나타납니다. 근데 실업률 말고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이것도 중요하고 시장은 23만 9천 개를 예상했었는데 컨센서스가 어떻게 됐는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3개월 연속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프로. 그리고 여기 실업률 그래프로는 지난 2월 달 실업률이 올라갔다가 3월 실업률이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좀 이따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원래 1, 2월 달 실업률이 높아요. 원래 계절적으로 3, 4, 5월 되면 실업률이 원래 떨어져요. 그러니까 2월 달 실업률과 직접 비교하면 안 됩니다. 계절적으로. 뭐 죄송한 표현인데 옛날에 어떤 정권에서 제 정치적인 비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 정권에서 경제부총리가 실업률이 이만큼 떨어졌다라고 설명하면서 고용이 좋아졌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경제학적으로 무식한 표현인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실업률은 원래 1, 2월들이 높아요. 원래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졸업하잖아요. 2월 달에 그러면 대거 실업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 네. 계절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농업 부문의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추운 겨울날. 이렇게 계절성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한국 실업률 지표를 가지고 계절성을 명확히 보여드릴게요. 원래 실업률이 겨울에 치솟았다가 여름에 실업률이 떨어지고 다시 겨울에 치솟고 계속 이래요. 그러니까 지난달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용 부문의 실업률도 역시 22년 3월 이 실업률과 비교하는 것이 맞아요. 이따가 좀 이따 그런 것들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실업률 추이를 보면 어쨌든 3.6에서 3.5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놓고 고용이 개선됐다라고도 보여질 수는 있는 거예요. 물론 완전 고용에 해당되고 좋은 실업률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고용 상황을 다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업률은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숫자를 보면 지난 실업률보다는 떨어졌고 컨센서스보다도 낮았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구나라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는 지표예요. 자, 그런데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수를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근 1년을 두고 봤을 때도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추이를 봤을 때 가장 낮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낮죠. 그러니까 네. 이것은 실질적으로 23년 1월부터 급감하는 흐름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컨센서스를 다시 볼게요. 23만 9천 개였는데, 그거보다도,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낮은 23만 6천 개니까, 일자리 부문에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또 강하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인 거예요.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가 23만 9천 개였는데 23만 6천 개로 지난달보다도 떨어지고 고용 일자리가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떨어진 거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용 침체가 전개되는구나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지표예요. 또 임금 상승률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임금 상승률이 얼마나 오르느냐 이게 또 물가를 잡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 주는가가
사실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물가 상승률 중에서도 잠재 물가가 안 잡힌다. 잠재 물가 중에서도 서비스 부문의 물가가 안 잡힌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CPI 발표될 때, PCE 발표될 때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가, 서비스 물가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가 뭡니까? 바로 임금이죠. 임금 상승률이 보시는 것처럼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것, 이것을 확인하면 역시 와, 물가도 이제 잡히는데 기여를 하겠구나. 고용 상황이 좋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역시 지금 임금 상승률 추이를 봐도 그렇고요. 아, 4.6%보다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아, 고용 지표가 그래도 실업률 부문은 나름 완전 고용한 상태를 보여주는 듯하지만 나머지 지표들로 보면 아,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고용 침체가 혹은 고용 부진이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있다가 더 추가적인 다양한 나머지 고용 지표들을 보여드리면서 고용 여건이 얼마나 나쁘게 전개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업률은 떨어졌는데 나머지는 혼조세다. 전반적으로 네. 볼 때는 고용 부진으로 좀 해석을 할수 있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교수님, 그러면 기초 개념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이 고용 지표를 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경제와 고용의 관계를 설명드릴게요. 물론 이 고용만 가지고도 그 관계, 개념적인 이해를 가지면 여러분 훨씬 도움이 되니까 이걸 설명해 드리려면 아마도 뭐한 30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만 짧게만 경제와 고용의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방금 그 연세대학교의 그 MBA 총동문회를 다녀왔어요. 연대가 돈이 많나 보더라고요. 호텔에서 되게 화려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강의를 하다가 이 장표를 보여드리면서 왜냐하면 경영학과 과정이니까 경제학의 기초를 잠깐 설명드렸어요. 이 금리 말고 이 부분부터 보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나가면 뭐가 늘어날까요? 고용이요. 일자리가 늘겠죠. 네. 신규 사업하고 신사업하고 그죠? 그럼 일자리가 늘면 고용 부분이 개선된다. 고용 부분이 개선되면 뭐가 늘어날까요? 소득 수준이 늘어나겠죠. 그 나라 경제의 소득 수준이 늘어날 겁니다. 고용이 침체되면 소득 수준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직하기가 더 좋아지죠. 더 좋은 연봉에. 그런 면도 소득 수준이 개선되고 100명이 일자리를 갖고 있다가 200명이 일자리를 갖게 된다. 취업자가 된다. 그러면 200명의 평균 소득은 늘어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소득이 늘어날 때 우리 웅달님 뭐 하고 싶어지세요? 집 사고 싶어요. 집 사고 싶고 또 소득 늘때뭐 하고 싶어져요? 차도 옷도 사고 사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다 뭡니까 이게? 이게 다 소비죠, 경제학에서는. 네.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는 소득의 함수인 거예요. 그럼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면 기업들은 아파트 더 짓고 그리고 옷더 많이 만들고 여행 서비스 상품 더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투자를 더 늘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이걸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하죠. 근데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리를 인위적으로라도 급격히 인하해서 선순환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고용 부분은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결국 추가적으로 고용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용 충격이 오면 금리를 마음 놓고 인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제의 선순환 관계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설명드리고 또한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 통화정책의 원칙인데요. 우리는 에반스 룰이라고 합니다. 이 에반스 룰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에반스, 찰스 에반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칙이다라는 표현인데 가볍게만 설명드리면 근데 이때랑 지금은 이제 시점적으로 많이 달라요. 이때는 금리를 보시는 것, 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실업률이라는 것이 그래도 6.5 밑으로 떨어지게 유지를 해야 된다. 통화정책의 컨셉이. 그리고 또 뭐예요? 2.5%의 물가상승률만큼은 만들어야 된다. 너무 낮은 물가일 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낮은 물가니까 낮은 물가 상황하에서 물가를 적정하게 올려야 된다. 2% 수준 혹은 2.5%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에반스 룰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결과적으로 이6.5% 미만의
실업률을 유지시켜야 된다. 고용 부문을 고용을 너무 해치면 안 된다. 또 물가도 적정한 물가를 맞춰야 된다라는 통화 정책의 원칙을 제시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의 원칙과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언제까지 금리를 낮은 금리를 유지해야 되나 뭐 이런 종류의 고민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맞게 제가 한번 재해석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2.5% 물론 2%로 바꿔도 됩니다만 이 물가가 2.5%를 초과하면 고물가죠. 이때는 고물가예요. 그리고 실업률이 6.5%를 초과하면 고용 부진이죠. 근데 6.5%를 밑돌면 그래도 고용이 괜찮은 거예요. 특히 4% 수준이다 그러면 완전 고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물가이고 완전 고용일 때는 마음 놓고 금리 인상을 할수 있는 거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반대로 저물가이고 고용 부진이에요. 그러면 저물가를 적정 물가 2.5%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돼. 인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용도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래, 이런 때는 확실해집니다. 근데 고물가인데 고용이 부진해요. 그럼 마음 놓고 금리 인상을 할수 있을까요? 아, 그러네요. 그 애매한 구간인 거예요.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때는 저물가이고 완전 고용이니까 물가를 어느 정도 올리기 위해서 적당한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완전 고용이니까 이 고용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때는 금리 인을 인해야 돼. 아주 간결하게 경제와 물가만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통화 정책을 할까를 생각해 볼수 있는 컨셉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 많이 다르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할 때랑 지금처럼 금리를 언제까지 인상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할 때랑 좀 상황은 다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고용 부문이 얼마나 탄탄한가 여부를 기초로 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금융 당국이 결정을 할때 고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경제와 고용의 관계를 명확히 좀 아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더 길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짧게만 이 고용이 이렇게 경제를 판단하는데 그리고 금리 인상 인하 동결 여부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것이다 라는 정도만 캐치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내용이 한 20강을 넘게 걸쳐서 영상으로 담았고 특히 고용 부문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을 갖고 한 30분 정도 설명해 드리는 거 아주 친절하게 그게 이제 제 경제공부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과정을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네, 뭐 맞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하단에 고정 댓글 같은 거 확인하셔서 또 참조하셔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제 화면을 잠깐 공유해 드리면 좀 조금 창피하지만 네, 이렇게 경제공부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과정을 만들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참조해 주셔도 어떨까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교수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하셔가지고 경제 공부 지식 많이 많이 늘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즉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경제 기초적인 것을 다 일일이 또 매번 설명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즉시 분석을 들으시면 훨씬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마치 이제 의학 드라마를 볼때 의학 용어가 어려우니까 잘 이해가 안 간다면 근데 의학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그 내용이 다 쉽게 이해가 될수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이제 경제 언어를 쉽게 풀이해 놓은 그런 과정이다. 이 정도만 홍보 멘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워낙 또그 상세하면서도 친절하게 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네. 강의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내용을 접하면은 정말 이해가 더 깊게 잘될것 같습니다. 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또 이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앞서서 최근 실업률 외에도 다른 고용 지표들이 있어가지고 세부적으로 봐주신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밖에 나머지 고용 부문의 지표들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바로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미국 ADP 민간 고용 증감 부문이 있습니다. 민간 고용이 늘어나나? 그러니까 오늘은 실업률이라든가 앞에 말씀드렸던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늘었나 줄었나? 그리고 세 번째,
임금 상승률, 이세 가지 지표가 동시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의 날입니다. 근데 그 고용 지표가 어떻게 결정될까를 확인할 수 있는 몇몇 그 앞날, 전날, 뭐한주 전에 이렇게 발표되는 선행 지표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민간 고용이에요. 민간 고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23년 2월보다 줄었죠. 그리고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면, 아, 민간 고용이 좀 감소하고 있다. 고용 침체가 이제 시작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표이고요. 그 다음, 채용 공고입니다. 채용 공고가 얼마나 늘었나. 근데 공고 자체가 줄면 정말 이거는 고용 침체가 시작됐다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보다도 줄었고, 근래 들어 가장 많이 줄었고, 이 고용 공고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기조하에 있구나. 그러니까 실업률 빼고는 다안 좋게 고용이 침체되는, 고용이 부진해지는 그런 경로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을 확인할 때 많이 챙겨보는 그런 지표의 성격인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유지되고 있죠. 물론 이때보다는 줄었지만, 자, 이거는 비교할 때 주당이에요, 주당. 매 주당 발표됩니다, 청구 건수가. 그러니까 선행 지표로 좋죠.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할 때는 지난 주랑 비교하면 안 되고요. 보신 것처럼 3월 달, 이때가 이렇죠. 2월 달은 이렇죠. 덩어리 4개. 1월 달은 이렇죠. 1월 달과 2월 달과 3월 달을 비교해 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4주치를 더한다고 생각해 보면 레벨업이 계속 되죠.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가 많아지고 있다. 그럼 실업자가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고용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고용이 부진해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 어쩌면 오늘 발표된 이 고용 지표를 먼저 전망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실업률 지표 빼고는 전반적으로 많은 지표들이 좀 부진하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해요. 근데 남자를 만나는데 남자가 좋은지 나쁜지를 이제 확인해. 결과적으로 좋은 남자인지 나쁜 남자인지 이걸 확인할 때뭐 예를 들어서 키도 봐야 되고 얼굴도 잘생겼나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늘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좋은 남자인지 나쁜 남자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미국의 고용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는데 단순히 실업률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교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고용 시장이 좀 뒤늦게 안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조금씩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도 될까요?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22년 말 그리고 23년 1월, 2월 그때까지만 해도 경제가 탄탄하다. 왜냐하면 고용이 부진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원래 고용은 경기 후행적 변수기 때문에 뒤늦게 경기 고용 침체가 나타날 것이다. 계속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오늘도 삼성전자가 생산 용량을 줄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신규 설비 투자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자리가 더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드는 거죠. 후행적으로 줄어드는 거야. 반도체 경기가 안 좋으면 버티다 버티다 못해서 해고도 일고요. 또 이게 고용 침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왜 이렇게 천천히 나타나냐면 여러분 희망퇴직을 받잖아요. 그럼 희망퇴직 권고를 해요. 그러면 한 달간 모집을 해요. 그럼 나 희망퇴직 받을래요. 그럼 실제 취업자가 퇴직자가 될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경기 후행적인 거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보통의 이 고용 침체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퇴직자가 자연적 퇴직자가 발생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나이가 되거나 했을 때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그럴 때 추가적인 고용을 안 하는 방식이 고용 침체인 거예요. 경기 후행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고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그건 경제 위기 때 해고인 거고요.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 국면일 때는 자연적 실업자가 발생할 때, 퇴직자가 발생할 때 추가적인 고용을 안 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해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해고라고 보기보다는 실업자가 발생하는 거이기 때문에 경기 후행적이다. 경기 침체가 먼저 오고 후행적으로 고용 침체가 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고용 전망이에요. 먼저 민간 고용 증감 부분의 전망은 민간 고용이 지금까지는 이런 흐름으로 나타났죠. 계속 줄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설명했고요. 심지어 24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나름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후행적이기 때문에 고용 침체는 더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작년까지 경기 침체가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까 반짝 반등한다고 또 적극적으로 채용 공고를 합니까? 역시 채용도 경기 후행적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또 도움이 뭐든지 고용은 경기 후행적이고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거예요.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당분간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죠? 23년 중반, 중하반까지도 당분간은 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죠. 실업률 전망치도 마찬가지. 23년 1월까지는 그냥 나름대로 완전 고용에 해당되지만, 실업률 자체가 뒤늦게 이렇게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죠. 뒤늦게. 실업률 자체는 뒤늦게 반등합니다. 나중에 제 실업률의 개념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 개념 정리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즉시 분석 시간이기 때문에 개념을 더 집중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표들이 후행적으로 고용 침체를 반영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 부진, 뭐 고용 침체, 그래서 3월 이런 고용 지표를 반영한다면 앞으로 통화 정책 기조에 있어서는 좀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네. 역시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통화정책 기조를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불안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방금 제가 그 포럼에 세미나에 강연을 갔다가 그 주최하신 그 MBA 과정생 한 명이 아람코 직원분이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명함 교환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국제 유가 불안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이제 질문도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글로벌 리스크 워치가 또 발표됐는데 갑자기 급상승한 게 뭐예요? 강한 인플레이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우려가 가장 높은 리스크 요인으로 또 점증한 거예요. 통화 긴축보다 이게 더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난 한달 동안 말씀드렸던 게 중국의 리오프닝. 중국이 리오픈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각종 원자재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저점 찍고 반등한다. 물가가 자연스럽게 안정화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근데 이번 달 들어서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펙 플러스가 감산 합의에 갑작스럽게 감산 합의를 결정하죠. 감산한다는 건 뭐야? 국제 유가를 올려놓겠다. 이건 정치적인 이슈도 있는 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상하죠. 이게 뭐예요? 미국. 중동과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의 자원국이죠. 이런 나라들의 나름 동맹을 형성해서 물가 잡기를 어렵게 만드는 미국을 그런 식으로 국제 유가 올려놓으면 바이든 재선 못 합니다. 물가 못 잡으면 바이든 재선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국제 유가가 물가 상승률하고 연동됩니다. 2020년까지는 디플레이션이었어요.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국면이었어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0%대였습니다. 21년에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올라오죠. 이렇게 점점점 올라오죠. 국제 유가 추이하고 벗어나지 않아요. 22년 6월 달이 물가 상승률의 정점이었죠. 22년 6월 9.1% 찍었을 때 국제 유가하고 똑같이 움직이죠. 제가 그래서 그 22년 경제 전망서, 23년 전망 말고 22년 전망서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제 유가에 투자하라. 원유 선물 ETF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고조되는 국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원인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었으니까 특히 원유 선물 ETF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렸었던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이해 가시죠? 21년 경제 전망서 273페이지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원유 선물 ETF 투자를 시도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전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와, 그거예요. 네. 근데 최근 국제 유가가 이렇게 나름 안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 중국의 리오프닝과 또이 중동 국가들이나 러시아나 오펙 플러스가 감산합의 하니까 또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거예요. 모든 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여러분?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부동산 매매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니까 미분양주택 추이를 계속 보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주식 매매 가격이나 뭐또 원달러 환율도 역시 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집중될까, 주식 투자에 대한 돈이 집중될까, 그게 모든 가격을 결정짓는.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생각에 원유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국면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감산합의하고 또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원유 수요가 또 늘어나고 원자재 수요가 늘어날 거다 하면서 이게 다시 반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물가 잡는 것을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범피하게 만든다. 물가 잡는 여정이 울퉁불퉁하게 만든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다시 금리를 마음 놓고 인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 국면이다. 그러니까 고용은 나름 이렇게 고용이 어려워지니까, 고용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그러면은 금리 인상 못하지 않겠느냐? 금리 인상 뭐 고용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지면 곧 금리 인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지만, 또 역시 그런 생각과 동시에 물가 불안, 이 물가 불안이라는 게또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금리를 동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같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러시군요. 마음 놓고 금리를 동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해가시죠? 네. 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또고 인플레이션 그게 또 이슈 첫 번째로 딱 이렇게 올라오네요. 아, 그러니까요. 예. 네. 예, 그러면은 교수님, 진짜 뭐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았는데, 네. 와, 이게 참 진짜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골치가 아플 것 예. 같은데, 5월 FOMC 회의 결과를 좀 예측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페드워치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건 조금 전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세미 페드워치를 돌렸더니 거의 반반이었고, 그래도 그냥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고용 침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죠? 고용 침체만을 고려한다면 금리를 인상하지 말아야 된다, 동결해야 된다라는 무게가 더 실릴 거라고 지금 페드워치 상의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불안이라는 그 숙제, 이 숙제가 또 호락호락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또 고려해 본다면 지금 고용 지표가 발표됐을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세미 페드워치 상에서 금리 인상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보이시죠? 같이 보이십니까? 와, 예. 그러니까 이 고용 침체라는 것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금리 인상 더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네. 아마도 물가 불안인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 고용이라는 변수만 가지고 놓고 보더라도 고용이 그래도 침체 온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업률이라는 지표만큼은 어쨌든 더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마음 놓고 금리 동결하면 안 된다. 물가 불안하다. 불안 요인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도 있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그러면 질문 주신 대로 그럼 연준의 통화 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아직까지도 시장은요, 제가 그래프 보시면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번 5월 3일 날 있을 FOMC 회의 때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한다,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이게 더 무게가 커진 거죠, 그죠? 그런데 6월부터는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의 기대는 IB뱅크나 증권사나 투자자들은 계속 금리 인하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준 입장에선 그럴 만한 여지가
없다. 그래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 달에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고 그리고 계속 동결해 나갈 것이다. 언제까지? 23년 끝자락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컨센서스고요. 제가 이제 FOMC 회의 결과 얘기했던 것처럼 실업률이라는 그 지표가 4.5%로 전망을 하고 있고 23년에 그리고 PC 인플레이션도 3.3%로 전망하기 때문에 페드는 금리를 23년 연내는 어쨌든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고 23년 연내는 금리 인하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어쨌든 연준의 생각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시장의 기대와는 좀 달리 계속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본다면 FOMC 회의 5월 달에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베이비 스텝 인상할 것이고 그 이후에 동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또 미국 CPI, 또 PC, 그리고 5월 초까지 그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이 발표되는 것을 보면서 판단할 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물가 잡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우려감 이런 게 팽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당장 오기 어렵겠다. 금리에 추가적인 인상이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진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물가 거의 잡혔다. 그래서 뭐 금리 인하 연내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막 나왔는데요. 네. 와, 정말 경제가 복잡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이나믹하고요. 네. 네. 그러면요, 교수님, 또 4월 11일에는요, 그 네. 한국은행 금통위가 또 열립니다. 맞아요. 향후에 한국은행의 행보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쨌든 미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고요. 오늘 이 금통위 위원들이 지금 미국 고용 지표 발표되고 또 국제 유가 상승하고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하고 이런 것들을 여실히 지켜보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가 불안이라는 요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 말고 금융 불안이라든가 건설사들의 물론 여러분들 건설사 부도 나서 뭐 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건설사에 소속된 직원분들이시고요. 건설사 파산하면 또 건설사에게 납품하는 수많은 공급 업체들도 있고요. 여러분 건설사 많이 파산하면 여러분들 좀뭐 예를 들어서 나집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또 건설 산업에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그냥 건설사의 부도나 파산이 그렇게 막어뭐 값을 치르는 거야라고만 또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착륙이 필요한 거지 경착륙은 절대 나쁜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건설사들이 막 부도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금융부실 또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경착륙되는 그런 현상을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금통위는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금통위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물가 불안 요소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쉽지 않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마무리로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한국의 금통위 자 그럼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4월 11일 날 아침에 있습니다. 당연히 11일 날 즉시 분석을 또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때 그리고 FMC 미팅은 5월 2, 3일 날 있으니까 그 다음 날 새벽 또 새벽 3시 반에 분석을 해드려야겠죠. 이런 것들을 또 결정을 내릴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여러분이 페드 위원이 되셔라. 여러분이 금통위 위원이 되셔라. 그렇게 하시면 여러 고용 지표 발표되고 물가 지표 발표되고 이런 현상들을 보시면서 그러면 내가 금리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라는 것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하시면 이런 지표 하나하나 발표되는 것들이 너무나 즐겁고 또 기다려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굉장히 뭐 만나고 싶은 너무나 기다리는 그 친구를 만나게 되는 그런 기분으로 막 이렇게 설레이면서 이런 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아마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관찰하시는데 훨씬 재밌고 경제가 더 즐겁고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경제 공부 무작정 따라하기, 그걸 네. 공부하면은 더 떨림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 경제 공부 무작정 저만 따라오시면은 네. 아마 진짜 경제랑 친구 되실 겁니다. 그런 네. 생각합니다. 첫 댓글로 강력하게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인터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